안녕하세요. 오카남 목사님의 욕기강해 설교 시리즈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으로 욕기 2장 11절에서 13절을 중심으로 좋은 위로자가 되려면 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먼저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그에게 이 모든 재앙이 임하였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처소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조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상약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7일 7일 야를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곤고함이 심함을 보는 고로 그에게 한 말도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 세상에서 제일 빠른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소문이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좋은 소문이든 나쁜 소문이든 이 소문은 참 굉장히 빠르게 퍼지는 것을 저는 지금까지 여러 번 보았습니다. 특별히 나쁜 소식은 좋은 소식보다도 더 긴 다리를 갖고 있어서 더 빨리 가고 더 멀리 퍼진다고 합니다. 당대의 위인이요 스타였던 욥이 갑자기 기가 막힌 재난을 만나 몰락했다는 이 소식은 아마 요사의 말로 말하면 세계적인 뉴스거리요 특종감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교통수단과 그 다음에 정보수단이 뭐 발달하지 않았던 원시 사회였지만은 이 소문은 삽시간에 이 입 저 입을 거쳐서 사방으로 퍼졌을 것이고 그 사이 이 소문은 제멋대로 부풀려져서 희한한 말들이 다 돌아다녔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욥에게는 자랑스러운 친구가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그 다음에 소발이라고 그러죠? 소발. 예. 그들이 욥의 재앙을 만났다는 비보를 듣고는 함께 약속을 하고 먼 거리에서 찾아왔습니다. 왜 각기 뛰어오지 않고 서로 의논을 해서 함께 왔을까 하는 것도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소재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하대요. 왜 혼자 오지 않고 셋이서 그렇게 왔을까? 들리기로는 욥이 나쁜 짓을 하다가 천벌을 받았다는 그런 좋지 못한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혼자 찾아와서 괜히 상대하다가는 큰 코를 다칠지 모른다고 그렇게 겁이 나서 셋이서 함께 왔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저는 좀 지나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다 압니다. 물론 그들이 별의별 이야기를 다 듣기는 들었지만 또 반신반의하면서 찾아왔겠지만 욥을 경계해야 될 어떤 사람으로 인물로 보고 찾아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욥을 찾게 된 동기는 어디까지나 순수했고 선한 것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2장 11절 보니까 그들이 찾아온 목적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욥을 조문하고 위로하려 왔다고 했죠? 그렇게 해서 서로 약속을 하고 왔다고 그랬죠? 10남매를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으니까 조문을 하는 것이 될 것이고 재산 잃고 병까지 들었으니 위로를 해야 된다고 그들이 생각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들이 좋은 동기를 가지고 친구를 찾아왔습니다만 막상 욥이 있는 곳을 와보니 이 욥인 줄을 도무지 알아보지 못할 만큼 몰골이 참 기가 막혔습니다.
뭐 우리가 1장을 읽어서 또 2장을 읽어서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욥이 비참한 꼴을 하고 있었을까? 하도 기가 막혀서 친구 셋이 큰 소리를 지르며 통곡을 하고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날리고 욥이 앉아있는 잿더미에 같이 주저앉아서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구약시대에나 이 욥이 살던 고대 사회에서는 이 걷잡을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당하게 되면 그 고통이 얼마나 기가 막힌다는 것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그 어떤 그 버릇이 있었어요. 그게 옷을 찢는 것입니다. 욥이 일장에서 옷을 찢고 그 다음에 머리를 삭발하고 땅에 앉았습니다. 친구들도 욥이 당하는 그 고통을 보고 너무나 기가 막혀 자기들도 옷을 찢었습니다. 욥처럼 삭발은 하지 않았지만 티끌을 머리에 날리고 욥이 앉아있는 땅바닥에 함께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했던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친구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욥의 그 고통하고 신음하고 그야말로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을 차마 볼 수가 없어서 한마디 말도 하지 않냐고 7주야를 욥 곁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밤낮을 앉아있었어요. 여기에 어떤 조금 그 과장하는 어떤 표현이 들어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참 이 정도의 친구라고 하면 아마 역사의 세상에서는 찾기 어려운 친구 사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욥처럼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역경을 만나 고통하고 슬퍼하는 이웃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모르긴 합니다만은 앞으로는 현대사회에 욥이 점점 더 많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세상이 자꾸 악해집니다. 악해지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피해를 보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욥은 점점 많아지기 마련이고 경제가 자꾸 침체되어 갈 위험이 참 많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섰다고 해서 뾰족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이 경제가 침체하면 할수록 직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심각한 생활고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욥이 자꾸 늘어날 것입니다. 현대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는 난치병이 언제 누구한테서 기승을 부릴지 모릅니다. 지금처럼 사회윤리가 제멋대로 뒤틀리면 방자하게 행동하는 자식들로 인해서 예상 못할 고통을 당할 부모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부부끼리도 잘못하면 서로 찌르고 찔리는 살벌한 관계로 돌변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 들어 힘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노인들은 점점 저 뒷칸방으로 몰려서 평생 겪어보지 못한 마음의 고생을 하느라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떠나는 일도 얼마든지 일어날 것입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옛날에만 있은 것이 아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는 점점 더 많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욥에게 참 좋은 친구들이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위로했듯이 오늘 우리도 주변에서 고통과 슬픔을 당하는 형제들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슬픈 일을 당할 때 위로받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슬픔 당하기 전에 먼저 나보다도 먼저 슬픔 당하는 자, 고통 당하는 자가 있으면 찾아가서 위로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좋은 위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욥의 친구들을 통해서 매우 값진 교훈을 오늘 배울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 아마 이것은 고금을 막론하고 언제나 통할 수 있는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교훈을 우리가 이 시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좋은 위로자가 되려면 자기 자신을 슬픔 당한 자와 동일시하는 태도를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슬픔 당하는 자와 똑같은 사람으로 다룰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새 친구들 보세요. 찾아왔습니다. 욥이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내몰라라 하지 않았습니다. 찾아왔어요. 그리고 욥의 사정을 보자마자 함께 울었어요. 욥처럼 옷을 찢었어요. 머리에 티끌을 날리고 땅바닥에 주저앉아 그 곁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바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욥과 자기 자신을 같은 처지에다가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욥의 처지에다가 흩어지면 가까이 자기 자신을 갖다 놓고자 하는 태도라고 봅니다. 이것을 소위 동일시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름 위에 앉아서 땅에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는 없습니다. 왕복을 입고 앉아서 길가에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웃으면서 우는 사람을 위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위로하기를 원하면 슬픔 당하고 있는 사람 곁에 가까이 가서 가급적이면 그와 같은 사람의 처지에다가 내 자신을 놓고 앉아야 합니다. 이럴 때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몇 사람이나 욥의 친구처럼 위로할 수 있을까요? 더욱이 욥처럼 이미 끝장이 나버린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 아무리 잘해주어야 자기에게 돌아올 것이 전혀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 과연 욥의 친구들처럼 진실한 위로를 할 수 있을까? 내가 한 달 정도 잘 간호해주면 그 사람이 반드시 쾌유할 것이고 쾌유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참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심리를 계산해서 우리가 그 곁에 있어주고 같이 슬퍼하는 일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 사람들은 약삭 빠르니까 아마 그 정도 계산을 가지고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해봐야 이득도 없는 사람에게 욥처럼 위로자가 될 수, 욥의 친구들처럼 위로자가 될 수 있을까? 우리 각자가 한번 마음속에 되물어보는 겸허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정말 슬픔 당한 자와 같은 처지에 서서 함께 있어주고 울어주고 관심을 보여주는 사람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얄팍한 동정을 보이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고통당하는 자의 처지에다가 앉혀놓는 위로자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기주의와 향락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이라 우리는 가급적이면 고통당하는 사람을 멀리하려고 하는 기피 현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을 보면 마음이 부담스럽고 괴로우니까 가급적이면 안 보려고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나도 모르게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나만 괜찮으면 되겠지.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자, 조금이라도 기분 좋게 살자, 조금이라도 밝게 살자 하는 그런 시기주의를 따지다 보니까 고통당하는 사람 곁에 가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어주고 그 사람 문제를 가지고 밤새도록 생각하고 기도해주는 것은 너무나 내 자신이 괴로우니까 가급적이면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와 같은 마음이 없습니까? 마음을 우울하게 하는 사람을 만나기 싫어하는 기피 현상이 없습니까? 만나고 나면 내가 너무나 우울해지고 슬퍼지니까 가급적이면 멀리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없느냐 그 말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작용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자주자주 가책을 받습니다. 여러분 뭐 여명의 눈동자인지 밤중에 눈동자인지 하는 무슨 프로 있죠. 그 내용이 참 슬픈 내용이요. 끔찍한 내용이죠. 요즘에 또 속편이 나온다고 하는데 저는 그 프로 한번 보고는 안 봅니다. 그 프로 나오면 딱 꺼버려요. 왜 그런가 하면 보면 너무나 괴로우니까.
너무나 답답하니까, 울분이 터지니까, 안 보는 게 상책이에요. 그래서 안 봐요. 자, 이런 심리가 우리에게 다 있어요. 현대사회에서 절실한 인간성 회복은 고통당하는 자, 슬퍼하는 자를 향한 관심의 회복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들을 찾아가고 함께 울어주고 땅바닥에 앉아 함께 있어주는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너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요. 너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위로자들이 많이 일어나야 이 사회가 치료될 수 있고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일시는 예수님이 직접 본을 보여주신 위로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나연을, 너희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는 나밖에 없다 하는 말입니다. 이 약속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까?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찾아오셨고, 우리가 고통하고 슬퍼하는 자리에 친히 내려오셨고, 내려오신 다음에 우리의 슬픔을 지고 우리의 질고를 당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이분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완벽하게 위로자가 될 수가 없다 할지라도 흉내라도 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 흉내라도 내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이지.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느 상담학자의 글을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 상담학자가 한동안 어려운 역경을 만나서 고통하는 사람들을 상대해서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가장 도움이 되었습니까? 참 의미 있는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의 대답을 종합해 보니까 결론은 이것입니다. 바쁜 시간 잠깐 틈을 내서 들려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지당한 말씀을 하듯이 몇 마디 하고 돌아가는 목사가 그들에게 도움이 되었느냐?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선물을 하나로 망고 찾아와서 머리맡에 두고 가는 사람이 도움이 되었느냐?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꽃다발을 들고 들어와서 쾌유하기를 빕니다 하고 애교 있는 웃음을 살짝 웃어주고 나가는 아름다운 여인이 도움이 되었느냐?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통당할 때는 이런 책을 읽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고는 책을 권하는 사람이 도움이 되었느냐?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누가 도움이 되었느냐? 의시되지 않는 겸허한 모습으로 찾아와서 자기와 함께 조용히 있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도움이 되었다고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이든 들어주고 어떤 때는 껴안아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함께 눈물을 글썽이기도 하고 시간이 꽤 흘렀지만은 시계를 쳐다보지 않고 자기 곁에 가까이 있어주는 사람, 이 사람이 제일 도움이 되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욥의 세 친구들이 한 것처럼 하는 사람이 고통당하는 자, 슬픔 중에 있는 자에게 제일 도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대사회나 현대사회나 조금 더 틀림이 없는 진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호스피스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자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호스피스는 말기 환자, 이제는 며칠 안 있으면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환자들을 특별히 돌봐주는 사역입니다. 그거 누가 합니까? 저는 그 사역이 우리 교회 안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있는 말기 환자, 보기만 해도 막 괴로워요. 저도 많이 봤습니다만은 해골처럼 말라 빠진 사람, 곁에 가면 악취가 나는 사람, 대화를 해도 통하지 않는 사람, 통증 때문에 신음하는 사람,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을 찾아가서 곁에서 앉아준다는 것,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일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돈을 써가면서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때는 제대로 몸을 씻기지 못한 채 몇 달을 병상에 있으니 얼마나 냄새 나겠고, 어떤 때는 다리에 암이 걸려서 악취가 나면 코를 쥐고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병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가서 조용히 앉아있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가만히 그 옆에서 사랑을 마음으로 전해주는 그 일, 이것이 바로 욥의 친구들이 처음에 한 일입니다. 제가 항상 상담의 은사가 없다고 단식을 하는데, 제가 사실 솔직히 생각하면 은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은사가 많아요. 그런데 왜 은사가 없다고 늘 생각하느냐, 왜 옥목사하고 상담하면 망한다고 생각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상담의 원리를 따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로자의 자리에 제가 서지를 못해 그래요. 너무 시간이 바쁘니까, 너무 일에 쫓기는 사람이니까 상담할 사람을 만나도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단히 기도해주고 끝날 수는 있지만 오랜 시간 앉아서 그 사람의 말을 충분히 들어주고 마음과 마음을 서로 전하고 함께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어떤 경지까지 무르익을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맡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입장에 나를 갖다 놓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담이 안 되죠. 그러면 여러분, 옥목사 상담 은사 없다고 그러지 마세요. 상담을 못하는 거예요. 은사가 없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안에 상담 전문을, 전문적으로 상담하시는 분들이 이제 교육자 중에도 계시고 상담 센터도 있고 해서 참 좋습니다. 그런데 가면은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같은 처지에 놓고 들어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못할 때는 진정한 위로자가 안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진정 슬퍼하는 자, 고통하는 자 곁에 있어주기를 원합니까? 시간을 충분히 내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활짝 열고, 비록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날리면서 잿뜸이 않는 그런 행동은 못할지라도 참 고통하는 자가 마음을 쉽게 내보일 수 있도록 그들을 포근히 안아주는 위로자, 너와 나는 다른 것이 없다, 너 슬픔이 내 슬픔이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좋은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침묵의 잠재력을 알고 있어야 좋은 위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친구는 처음에 욥을 찾아왔을 때 매우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욥을 만나자마자 말이 필요 없다는 사실을 단방 깨달았습니다. 7주야를 함께 앉아 있으면서도 욥이 3장 1절에서 입을 열기 전까지는 먼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하는 마음에 쓸데없는 말 몇 마디 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욥의 친구들은 너무나 잘 알았어요. 이것을 놓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추측, 저런 추측을 합니다. 욥을 보니까 말해봐야 쓸데없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일부러 입을 열지 않았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저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야 저 사람이 좀 정신을 차리게 될까 하고 말할 것을 궁리하느라고 일주일 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볼 때 너무 지나친 비약이라고 봅니다. 물론 세 친구가 나중에 입을 열면서 본의 아니게 잘못되어 갔습니다만은, 그러나 본심은 순수했다고 보는 것이 정상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는 태도라고 봅니다. 그들은 욥을 보자마자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자연히 입이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친구가 신음하고 울고 고통하는 것을 밤낮없이 쳐다보면서 말이 필요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침묵했습니다. 사실 중병을 앓는 사람이나 기막힌 어려운 재난을 만난 사람에게 말이라는 게 필요 없습니다. 사실 그래요. 당해보시면 알아요. 안 당하면 모릅니다. 지금도 중동 지역에는 베두인이라고 하는 부족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베두인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하나의 관습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자기들 중에 병이 들어서 누워있다는 소식을 병이 들어서 누워있는 형제가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가까운 친구들이나 친지들이 함께 찾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병자가 누워있는 침실 주변으로 빙 둘러 앉아가지고는 오랜 시간을 있어준다고 합니다. 말을 절대 하지 않는데요. 환자가 슬퍼하고 고통하면 함께 슬퍼하고 고통하는 표정과 모습을 보여주면서 함께 오래 있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환자가 무언가 질문을 할 때만 간단하게 대답을 해준다고 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살던 곳이 바로 중동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들에게는 이런 아름다운 위로의 관습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물론 고통하는 사람에게 말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말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말이 참 중요합니다. 슬픔을 당한 자에게 따뜻한 사랑의 말 한마디는 쓰리고 아픈 마음의 상처 위에 떨어뜨리는 한 방울의 향기로운 기름과도 같은 것입니다. 잠언에서는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5장 23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16장 24절에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참 말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극심한 고통 속에 빠져있는 형제 앞에서 때에 맞는 말을 찾기가 쉽습니까? 선한 말을 찾는 것이 그렇게 쉽습니까? 제 경험으로는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자주자주 체험했습니다. 교회가 커지기 전에는 환자가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는 뛰어다녔습니다. 그런데 뭐 금방 며칠 입원했다 나오는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없죠. 가서 말씀으로 건면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함께 그저 좋은 시간 가지다가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들어가서 나을지 안 나을지도 모르고 중한 수술을 했는데 굉장히 불안하고 앞이 캄캄한 환자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제가 찾아가면서 얼마나 고심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목사가 가니까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 읽고 건면하고 기도하는 것이 목사의 책임이니까 해야 됩니다.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해야죠. 그러나 말한다고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성경을 읽는다고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때에 맞는 말, 그 사람을 위해서 가장 선한 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때는 아무리 성경을 뒤적여도 찾지를 못해요.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가끔은 참 위로가 될 만한 적절한 말씀을 찾지 못하면 가서 성경 읽지 못해요. 가서 기도만 해주고 와요. 때에 맞는 말, 아름다운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오는 것 아닙니다. 성경을 들었다고 해서 금방 다 모두가 때에 맞는 말이라고 착각하시면 욥의 친구들처럼 나중에 살아온 사람 되어버립니다. 외국에 가서 공부할 때 뇌수술을 받으러 들어가는 대학 교수를 제가 방문해가지고 말을 함부로 했다가 얼마나 그 뒤에 제가 홍역을 치웠는지 모릅니다. 30대니까 모르잖아요. 정말 여러분 여기 30대 계시는 분들 용서하십시오. 모릅니다. 뭐 병을 제대로 알아봤나, 무슨 실패를 많이 해봤나, 뭐 펄펄펄펄 자기가 나니까 모두가 마다 힘이 넘치는 것처럼 착각해버리죠. 그러니까 중병을 알아도 그게 뭔지를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뇌수술을 지금 받으러 들어가는 환자입니다. 들으니까 들어가서 죽어 나올지, 뇌수술이 실패할 경우에 병신이 돼 나올지, 모두가 반반이라고 하는 확률을 갖고 수술실에 들어가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게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목사라도 조용히 가서 기도해주고 함께 조용히 있어주는 것으로만 촉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가가지고는 교수님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만약에 들어가서 참 수술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만 뭔가 잘못되었을 때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이 시간 그 확신을 갖고 수술실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습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그 말이 귀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 모르게 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역사를 안 하면 역사를 하신다면
그 말이 그야말로 그 사람 영혼을 살리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누군지 살지 모르는 그런 불안 속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심각한 말을 던지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 사람이 들어가서 그냥 휴고서면 간단한데 수술이 잘 돼가지고 나와서 이제 살아났어요. 그래가 교수를 다시 하게 되는데 이 양반이 가는 데마다 그 옥목사가 참내 이상한 사람이라고 세상에. 아이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보고 그렇게 살벌한 소리만 하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자 이래요. 이렇다고. 그 말이라는 것이 참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슬픔이란 단순한 서러움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잃어버렸다는 상실감에 대한 반응이요. 무엇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데서 생긴 상실감에 대한 감정입니다. 이것이 서러움이에요. 슬프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슬퍼하는 사람의 내면에는 극심한 갈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영원히 떠나버렸다 하는 현실. 그 사람이 떠나지 않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꿈이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막연한 기대감. 이 둘 사이에 끼어가지고 신음하는 사람이 바로 슬퍼하는 사람이에요. 고통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슬퍼하는 자를 붙들고 일어난 일에 대해서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거나 단번에 무엇인가를 이해시키려고 이 말 저 말을 가지고 강요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절대 되지 못합니다. 차라리 고통하는 사람이 감정을 마음대로 복받치는 대로 표현하도록 따돌려주는 것이 낫고 울고 싶으면 실컷 울도록 하는 것이 낫고 마음에 있는 말을 하고 싶으면 실컷 하도록 들어주는 것이 낫고 이것이 사실 위로자의 진실한 태도입니다. 원래 구약에서 위로하다 하는 이 말의 원뜻이 뭐냐 하면 고개를 끄덕이고 몸을 이렇게 좌우로 흔들면서 고통하는 사람의 그 슬픔이 바로 나의 슬픔이요. 당신 슬픔은 나의 슬픔이요. 당신의 고통은 나의 고통이라는 것을 표정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에 위로하다 하는 그 말뜻이 원래 그래요. 무슨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표정과 행동으로 그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위로하다는 뜻이에요.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가끔 보면 믿음 좋은 사람들이 굉장히 참 살벌하다는 것을 자주 느낍니다. 남편이 죽어서 통곡하는 부인을 붙들고 울긴 왜 자꾸 울어? 믿음이 그렇게 없어? 하는 그런 권사들이 있더라고. 이야 정말 무섭대 무서워. 그리고 한 수 더 떠가지고 나도 남편을 전에 잃었지만 너처럼 그렇게 안 울었다. 아, 이러면서 세상에 여러분 그게 얼마나 잔인합니까? 우리가 앞으로도 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가지고 모두가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 쓰면 찌르는 칼이 돼요. 나의 믿음 이것이 참 좋은 것입니다만은 믿음을 함부로 쓰면요. 사람을 아주 못쓰게 만들어요. 말이 필요 없을 때는 말을 안 하는 것이 지혜죠. 여러분 슬픔을 당한 미망인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우리가 찾아가서 위로를 합니다. 자매님 참 슬프겠지만은 남편은 지금 천국에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슬퍼하지 마세요. 너무 좋은 곳에 가서 쉬고 계세요. 우리는 그렇게 가끔 말을 하죠. 그러나 사실 그것이 무슨 위로가 됩니까? 누가 천국 간 줄 모르나? 문제는 이 부인이 슬퍼하는 것은 남편이 자기 곁에서 완전히 떠났다는 것을 슬퍼하는 것이지 천국 안 갔나 갔나 그거 놓고 슬퍼하는 거 아니란 말이요. 천국 갔으니 위로를 받으시오 하는 말은 당신 남편이 지금 휴가차 제주도에 가서 일주일 동안 잘 쉬고 있으니 마음 놓고 안심하시오 하는 말이나 똑같아요. 그러나 제주도 간 남편은 돌아오니까 슬픈 것이 아니죠. 그러나 천국 간 남편은 안 돌아오니까 슬픈 것이죠. 다시 볼 수 없으니까 슬픈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럴 때 뭐 천국 운운하고 말을 한다는 자체도 우스운 거예요. 우리는 슬픔이나 고통을 성경구절 한두 개를 가지고 그럴듯하게 충고함으로써 그 슬픔을 녹일 수 있다든지 쓸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슬픔은 피해야 할 무엇이 아닙니다. 한번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당하면 슬픔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터널과 같습니다. 일단 터널 속에 들어가면
그 터널을 통과해야 됩니다. 슬픔이라는 것, 고통이라는 것은 당한 사람에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통과해야 할 고통의 터널 속에서 사람들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어떤 위로가 필요하냐? 욥의 친구들처럼 우리가 해주어야 위로가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껏해야 위로를 한다고 해봐야 그 터널 속을 그저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쓰러지지 않고 지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슬픔을 치료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재주로 슬픔을 치료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재주로 고통을 치료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단순히 도와주는 것뿐입니다. 터널을 지나갈 동안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사람에게 말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말이 필요할 때, 필요하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입을 열지 않았을 때는 굉장히 좋은 위로자였습니다만 나중에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은 살아온 사람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욥기 19장 21절부터 22절 보면 욥이 너무나 기가 막혀서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라. 나를 불쌍히 여기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핍박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핍박하느냐, 괴롭히느냐, 그 말입니다. 함부로 입을 열면 위로가 아니라 핍박자가 되기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침묵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고통당하는 자 옆에서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은 바로 그 고통당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주여 이 형제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치료는 누가 하시느냐?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치료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을 다물고 기도해 주는 편이 함부로 쓸데없이 말을 하는 것보다 낫다, 그 말입니다. 침묵의 잠재력을 배우는 것이 좋은 위로자가 되는 첩경이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중에는 따뜻한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제가 듣기로는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회사마다 감언을 합니다.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갈 나이에 제일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자리를 제대로 잡고 뛰어야 될 처지에 갑자기 감언을 당하고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꽤 된다고 합니다.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위로할 수 있습니까? 시험을 두 번 세 번 쳐도 떨어지고 부모와 자식이 그야말로 초죽음이 되어가지고 고민하고 고통하는 가족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중병을 앓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들에게 좋은 위로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들의 딱한 처지를 나의 처지처럼 여기고 함께 있으면서 위로해주는 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찾아가주고 같이 울어주고 땅바닥에 함께 앉아주는 위로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나의 어떤 지식이나 성경구절을 가지고 그저 형식적으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표정으로, 나의 행동으로 내 마음에 있는 사랑과 내 마음에 있는 관심을 전해주는 진정한 위로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좋은 위로자가 될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치료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주님의 손에 쓰임받을 때 아무리 그 고통이 심하고 그 슬픔에 그 골이 깊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싸매어 주시는 거 분명히 믿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거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만 편하면 됐다 하는 이런 생각 가지고 여러분 형제를 보지 마십시오. 저 형제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다. 저 형제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다 하는 심정을 가지고 그들 곁에 가지고 그들에게 위로자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는 바로 이와 같은 위로자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은 위로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쓰임받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큰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찬송가 하나를 부르고 싶습니다. 기쁨으로 찬양 61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찬양 61장 그 내용을 보면 슬픔당하는 자 눈물 흘리고 하염없이 괴로워하고 외로워할 때 기도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예, 그렇습니다. 나 혼자 외로운 것 같고 나 혼자 슬픔당하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슬픔 당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위로자가 있다는 거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고통 속에서 슬퍼하는 형제자매들, 여러분 놀라운 위로가 곁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기도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기도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기도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랑하는 친구들이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주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상처를 싸매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같이 기도하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욥처럼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자를 우리가 진실로 돕지 못하고 위로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부족한 종부터 참 너무나 마음의 아픔을 자주 느낍니다. 그들과 함께 있어주지도 못하고 그들의 말을 마음껏 들어주지도 못하고 그들과 함께 울어주지도 못하고 옷을 찢지도 못하는 너무나 너무나 삭막한 우리의 마음, 주여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녹여주옵소서. 천상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슬픔과 질고를 짊어지신 주여,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에는 고통하는 자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슬픔을 당한 자들이 많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남모르게 눈물을 감추고 다른 사람 보기에는 활짝 웃지만은 속으로 울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주의 위로가 그들에게 전달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그들의 상처가 나음을 입도록 주여 은총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샘은 출판과 테이프, 영상, 인터넷 등의 가능한 모든 매체를 통해 생수와 같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사랑의 교회 미디어 선교사역입니다. 이 테이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생명의 샘으로 연락해 주시면 여러분을 성심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